프로젝트 한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뼘 차이. 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희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훌쩍 지나가죠? 그러니까요. 이 봄을 좀 누릴 수도 없이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맞아요. 봄을 도둑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가정의 달인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집안에 콕 있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5월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하지만 그 아쉬움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거리 두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지켜주세요. 그렇습니다. 지나간 5월을 잊고 건강한 6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한뼘 차이가 씩씩하게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숙취 깰 준비 되셨어요? 청정 제주 숙취 비법이 탄산을 만났다. 술 깨스과 숙취엔 깨스강.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시간, 맥심 한 잔, 시 한 편, 기발한 이행시도 따뜻한 삼행시도 환영합니다. 혹시 아나요? 나의 작품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올지. 그럼 우리 시 한 편 써보며 맥심 한 잔 할까요? 맥심 인스타그램에서 당신의 시를 들려주세요. 맥심.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선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여행보호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좇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수다의 수다친구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혜윤 PD님 대신 정상민 작가님 그리고 박성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김혜윤 PD님 또 어디 가셨어요? 자주 어디를 좀 나다니네요. 아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PD예요. 방랑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PD는 맞는 거죠. 네네. 네네. 방랑 PD입니다. 예. 아 근데 오늘 정상님 기자, 아 작가님이랑 기자님이 된다. 작가님이랑 또 박성진 씨 말고 또 한 분 더 오셨어요. 맞아요. 아, 네. 예, 예. 오늘 아, 친구 특집이어서 오셨나 봐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멋진 친구를 데려왔는데 네네. 한 10년 지기예요. 예. 네. 10년 전부터 정말 음악을 잘하는 분. 네네. 아 이미자 선배님, 남진 선배님 그리고 장윤정 씨로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트로트 가수들의 이제 기타. 아, 기타 세션을. 예, 그리고, 이제 작곡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마 우리 성희 씨 잘 아시는 분 있어, 하나. 어떤? 한 명 있어. 누구예요? 그대 이름은 바람바람. 어머! 알죠? 씨. 네네. 예, 김범용 씨 노래도 이제 프로듀싱 하고. 아, 아니, 네, 그러시구나. 북한에서 이 노래를 주체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주체바람이요? 1위예요. 본인이 인사를 좀 하시게. 네, 네네. 그래서. 조윤섭 씨를 제가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윤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기타리스트 조윤섭입니다. 어, 괜찮으시다. 아니, 박성진 씨는 어떻게 이렇게 또 친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제가 예, 그 장윤정 씨. 어. 그때 할 때부터 알았었고, 이제 코드가 잘 맞는 게, 둘이 또 술을 좋아하고. 와, 아, 박성진 씨는 그 장윤정 씨 그 아쟁 할 때 그거 그렇죠. 하셨어요? 아, 정말 아쟁은 아니거든요. 어. 서해금이거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식이 짧아요. 예, 예, 예. 첫사랑. 어, 사람이. 야, 사람이 달라 보이네. 아, 나 정말. 이거 동네 형 같았는데. 어, 또 음악을 한다니. 음악을 하시다 두 분이 만나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그 작년도에 서해금 앨범을 냈는데. 네. 집쪽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또 다 맡아 해주셔가지고 친구 아니면 할 수 없네. 네. 그래서 아주 아주 정말 저 박성진 씨 그 친구분도 좀 말할 기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저, 자 지금 저 친구들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이상하네. 예, 예. 아 어떻게 또 음악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음악하는 분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대단해 보이고 예. 어 오래돼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 오래돼서 아 말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었군요. 아 근데 오래돼서 잊어버렸다라는 거는 이런 거지. 나 진짜 오래됐으니까 그런 질문은 의미 없어. 그러네. 아 제가 잘못했고 제가 한마디 그 곁들게요. 그 네. 좀 전에 저 이제 그 이런 대기실에서 살짝 손을 풀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런 말 했어요. 나 많이 시키지 마. 네가 다 해. 이러시더라고요. 아, 나는 연주만 하겠다. 예술하는 분들이
약간 말하시는 거를 약간 힘들어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로 막 웃었어요. 예, 예, 예. 아 근데 왜 친구들도 서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박성진 씨를 박성진 씨 혼자 계셨을 때만 보고 네. 오늘 친구 특집이라 그래서 박성진 씨는 이제 조윤섭 씨를 모시고 오셨고 저는 사실 오늘 이제 한송이 씨의 남한 친구의 자격으로 맞아요. 아 함께 끼워 넣나요?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같이 가야죠. 송이 친구로 지금 네, 그렇죠. 친구, 다들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니고요. 네, 기르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왔구나. 보면 친구가 이렇게 비슷한 결이 있고 완전히 다른 결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뭐 박성진 씨는 약간 뭐 좀 유쾌하고 또 경쾌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맞아요. 친구분은 약간 정적이고 약간 네. 과묵하시고 뭐 되게 센티멘탈하시고 맞아요. 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둘이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죠. 어머. 원래 조고를 했었대요. 뭐 락코 락이요? 헤비메탈? 어렸을 때 헤비메탈 뭐 해가지고 머리만큼 기르고 그렇게 했었다고. 네, 어, 와 진짜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그 자본주의 네, 패션이었는데. 자본주의 패션. 와 진짜. 아, 머리 길면 자본주의야. 그렇죠. 북한에서 머리만 길면 바로 잡아가. 나 완전 사회주의네. 아, 북한에서 머리 길면 잡아가. 어, 안 돼. 그러면 장발이 허락이 안 되고. 네. 제가 중국에서 2년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무슨 그 살고자 하니까 뭐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이제 그런 그 여기로 말하면은 이제 그 라이브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거짓말 치고 이제 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 나이에 조선족이라고 했는데 중국말 한 마디도 못하는 조선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꽁 치고 지금 가서 하는 하면서 기타를 머리를 길렀는데 네네네. 이제 어떻게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 왔어요. 근데 머리 기른 놈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국정원 선생님이 이상하다 생각해. 네, 너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밖을 데리고 나갔어요. 하더니 야 성진아. 한번 쫙 돌아봐서 너처럼 머리 기른 사람이 있어서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머리 깎아야 되겠지. 머리를 깎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박성진 씨 친구분에게도 좀 말할 기회 없죠. 그러니까 첫인상 궁금해요. 예, 네, 아 계속 얘기를 하고 혼자. 아, 예. 어, 나 어떡해요. 예. 아, 이거 방송 진짜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두 분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좀 아, 말해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예, 예. 아, 그 좀 그 뭐라 그래야지. 저 북한에서 왔으니까 제 딸은 이제 처음 알고 봤을 때 알고 보신 거죠? 네네. 네. 아, 그럼. 제 딸은 좀 외로울까 봐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사실 나만의 적응 못한 건 저지 박성진 씨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아, 나만은 태어났으나 적응은 내가 못하고 있다. 네, 그게 내가 잘못 생각했더라고. 아 진짜요? 네. 아, 왜냐면 지금도 혹시 나만의 적응 중이신 거예요? 네, 저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 예. 아, 네. 미안했어요. 그거 보고. 아, 신기하다. 전형적인 음악가. 아니, 우리 그 조윤섭 그 이 기타리스트님은 뭔가 조금 감옥하신데 살짝 이야기 하실 때마다 너무 매력 있어요. 재밌어요. 되게 캐릭터가 신선해요. 그치. 약간 유튜브 시장에 먹혀요. 유튜브 시장에 먹혀? 네, 너튜브. 아니 왜냐면 요즘 여성분들이고 네. 요즘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힐링 될 만한 네. 그런 걸 찾거든요. 요즘 너튜브 하는 분들이 네. 여기저기 가면 이 각을 잡고 너튜브 각을 잡고 맞아요, 가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나오면 되겠다. 물건도 괜히 그냥 이렇게 들고. 어, 네, 맞아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예. 와 신기하다. 아니, 근데 이 친구분들은 말이죠. 저도 이제 뭐 친구분들이 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친해진 계기가 있잖아요. 이게 친해지는 계기가 뭔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집이 옆이에요. 집. 아. 같이 살고 술 좋아하니까 아. 또 술 마시다 보니까 밤에 금방 부를 네.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장윤정 씨 콘서트를 같이 할 때 나이 또래가 둘이가 같은 또래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유일하게 서로가 말 놓고 반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동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우리가 북한 주민등록을 가져오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 아, 인정할 수 없다. 본인은 계속 나보다 위라고 하는데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 일단은 민중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까면은 나이가 같은데 본인은 계속 나보다 위라고 하고. 조윤섭 씨를 위해서라도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박성진 씨께서 워낙 동안이세요, 또. 그래가지고 완전 최고 동안. 아. 네. 솔직히 우리 그 박성진 씨 같은 얼굴 있잖아요. 북한 분들 오시면 그 남자분들은 거의 뭐 할아버지
마치 아저씨 때 그 이 외모예요. 왜냐면 10년 동안을 군사복무 하다가 왔기 때문에 햇빛만 보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이 돼서 올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북한에서 널새처럼 네. 이렇게 그 그늘에서 빼 하는 소외금이나 치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도 되게 야들야들 버들버들해야 된다. 저도 북한에서 군복무 10년 했거든요. 10년 해도 되게 이제 그 괜찮은 데서 괜찮은 데서 했기 때문에 빨리 늙는 거 늙고 그렇죠? 나중에 천천히 늙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또 평양이라서 좀 달라요. 네. 알겠어. 어쨌든 네. 그 두 분도 친구잖아요. 작가님. 저희는 완전 친구죠. 예, 예. 아, 저희는 네. 저도 사실 예. 처음에 그 한 뼘 차이를 저희가 이제 PD랑 같이 구상을 할 때 네. 여자 MC, 남자 MC 하나 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네. 제가 한송이 씨를 추천을 했어요. 오, 완전 감동이에요, 작가님. 왜냐면 저희 집에 이제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계신 시골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는 딱 두 가지 프로밖에 안 보세요. 자연인과 이만가. 그러니까 그게 24시간. 아 공감돼 있다 이거. 네. 예. 사람이 미쳐요. 네. 네. 집에 가면 24시간 자연인. 어, 24시간 자연인하고 이만가만 봐요. 그 전 저희 아버지는 전국 노래자랑 6시 내고요. 그 두 개만 보세요. 예. 신기하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만갑의 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만갑을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보다가 이제 기획을 해야 되니까 네네. 기획을 하고 그걸 보니까 그때부터 한송이 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송이 씨가 보면 그 이만갑 안에서 특별한 코너가 필요할 때 뭐 홈쇼핑을 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무슨 뭐 장기 자랑을 한다든지 하면 항상 송이 씨가 맞아요. 그 역할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런 걸 보고 아, 저 친구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아, 네, PD한테 추천해서 PD가 이제 전화를 통화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보니까 저는 뭐 아까 우리 나이 차이 얘기도 했지만 저는 송이 씨가 좀 언니 같아요. 좀 말을 굉장히 장황하게 했지만 한마디로 줄 수 있겠네요. 내가 꽂았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내가 너를 키웠다. 인정. 린정입니다. 린정. 아, 너는 린정? 완전 린정이에요. 아 제가 그 PD님께서 이제 문자 오셨을 때 제가 이제 MC라는 그걸 이제 타이틀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런 큰 막중한 걸 제가 과연 해낼까라고 했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대본을 정말 알기 쉽게 써주시는 덕에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료로서 저는 이제 동료는 아니지만은 그냥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되는 그냥 언니 동생. 예. 저 아까 두 분 대기실에서 이제 저희가 그 제 피고름으로 쓴 원고에 보면 이제 피고름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예. 그 두 분이 음악적 공감을 통해서 친해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연주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냐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 두 분이 오시자마자 그 합을 한번 맞춰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율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아까는 연습 안 한 걸로 하죠. 아니야.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 뭔가 되게 전문적이었어. 아니 근데 들어오자마자 대기실에서 우리 한번 손 풀어보자. 그리고 음을 맞춰보자 이러는데 되게 뭔가 멋있었어요. 예술하는 분은 또 그런 눈빛만 봐도 이렇게 싹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개그할 때 이렇게 한 맞추듯이. 맞아. 갑자기 네. 소배가 돼가지고 네. 아 무슨 노래를 할까 하다가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암옥당가라고 그러거든요. 암옥당. 암옥동. 예, 예. 목동가. 아, 여기서 목동가. 데니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 유명한 영화 주제곡으로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또 뭐 한국에서도 많이 또 알려진 곡이고 해서 그 노래 좀 한번 어떻겠냐. 그게 뭘까요? 데니보이. 아, 데니보이. 네. 그걸 이제 목동가라고. 조윤섭 씨가 크게 한숨을 주신 이유는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윤섭 씨? 예. 갑자기 물 들이키시고. 아, 그런 거 아니야? 오랜만에 얘랑 하려니까 힘들다가 이런 거. 내가 너랑 해야 돼? 약간 이런 예.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제가 막무가내로 아, 그냥 그거 하자. 갑자기 나만의 미술을 북한 노래를 하자고 하면 어떡해요? 어머, 너무하시네. 어쨌든 어머, 네. 예. 저희는 박수 함께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아, 잠깐만요. 이 감탄사를 어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들어도 되나 싶은. 아, 어떻게 돈을 좀 해야 되나? 어떻게? 아니, 너무 잘, 갑자기 너무 잘 딱 든 예. 생각이 있어요. 뭔가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양목장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푸른 초원에서 양 한 100마리를 몰고 가신 아빠의 생각 딱 났어요. 우리 네네네. 아버지 생각. 아, 조윤섭 씨, 아,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아, 이렇게 고품질에. 확실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연주하시는 거 봤는데. 그 조윤섭 씨가 되게 받쳐주는 역할을 되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메인은 소외금이지만 그렇죠. 그 옆에서 이 그 소외금의 소리를 딱 받쳐주는 이 기타에 그 배려가 되게 느껴지는 연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를 보면서 왜 좋다. 한숨을 쉬셨는지 내가 얘를 받쳐줘야 돼. 어, 내가 이런. 지금 막 이렇게 네. 서서 튕길 수 있는데 너를 받쳐준다.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메인인데 내가 너를 깔아주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약간 이 노래가 약간 구슬픈 그러니까요. 어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서러운 음성이라 할 때? 맞아요. 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맞아요. 이제 북한에 그 시리즈 영화가 있어요. 그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노래가 무조건 OST로 잠깐이라도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는 유일무이하게 사상이 없는 한반도의 그 OST로 되게 유명한 노래예요. 아, 저도 이제 그 조현섭 씨랑 이제 했는데 생 라이브로 이렇게 해보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어우, 저는 박성준 씨 좀 달라 보이네요. 동네 갑자기요? 아, 진짜. 어, 동네 형인 줄 알았는데 음악가였네. 아, 정말 진짜 갑자기. 조윤섭 씨는 박성진 씨랑 같이 연주할 때 느낌이 조금 다르세요? 어떠세요? 아, 많이 다르죠. 회금, 소외금이라는 악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슬프다는 얘기가 다 그런 악기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슬퍼요. 뭐 이렇게 목동이 슬픈 일이 별로 맞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주 5일제를 못하나? 그런 슬픈가? 아, 그렇게 꺾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오리? 아일랜드 민요인가? 왜 그렇게 되지? 아니,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게 기타랑 그 지금 연주하신 악기랑 이렇게 조화가 된다는 게 놀랍네요. 맞아요. 예, 예. 같은 현인데도 되게 안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싹 물기에 물 두 개의 물길 이렇게 한 길로 맞아요. 합치는 것처럼 너무 예뻤어요. 리액션들은 잘해주시네. 아니 이게 아니 왜냐 이런 대우 받는 게 처음이거든 지금. 아니 왜냐면 이게 뭔가 감동이 없었으면은 우리도 이제 이런 리액션 안 하죠. 그렇지. 자본주의 리액션이란 게 뭡니까? 들었을 때 이 나오는 게 반응이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감동 받았으면은 우리 제 친구 우리. 그뭐이름 친구인데 이름을 몰라. 아,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꽂아주신 분 이름은 알아야죠. 원승희 씨. 저는 예. YTN 메인 작가님이세요. 네, 정상님 작가님. 네, 정상님 우리 그 정상 어 작가님. 정상님. 그러니까 내 이름이 좀 어려워. 우리 상민 작가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감동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시청자분들한테 오토필에게 메인 작가님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메인 작가님. 저한테는 한없이 큰 메인 작가님이에요. 하늘 같으신 분입니다. 아, 근데 그런 거 있어. 저도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렇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 저 사람 좀 친구 하고 싶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이미 친구 아닌가요? 왜 그래요 누나? 아니 근데 작가님 너무 비즈니스적인 그런 멘트예요. 아, 근데 좀 네. 진심으로 왜 좀 아, 친구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맞아요. 있을 현 씨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일 말고 아, 일 말고도 네. 따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저는 사람이. 생각이 저랑 맞거나 약간 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개그 아이디어적인 발상이 같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둘도 없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박성호 선배 같은 분, 뭐 개그맨 김대범 씨 같이 이런 저는 김대범 씨가 처음 저를 보고 자네 일이 좀 안게라고 해서 대감님 오신 줄 알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렇게 평생 같이 개그를 하게 될 줄은 저도 상상을 못 했죠. 저는 이제 그 공연 예. 개인적으로 공연을 갔다가 그 박성호 그분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아 너무나도 친절하시더라고요. 아 그분 낯을 엄청 가릴 텐데. 네, 근데 그 TV에서 볼 때는 진짜 말을 정말 잘하잖아요. 아 그거는 가식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그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점잖하고, 네네. 네 그렇게 하고. 그게 자기적인 점잖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왜냐면 낯을 가려서 점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아 그리고 어차피 친할 맞아. 일도 없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 올면 어떡해요? 그잖아요. 벽을 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진도 흔쾌히 같이 같은 대기실 썼거든요. 아. 네, 뭐 송이 씨는 어떤 사람 보면 좀 친해지고 싶다 생각 들어요? 돈 많은 사람?
아니. 우리 작가님 나 너무 돈, 자본주의. 네, 돈 좋아해도 가리면서 좋아해요. 네. 어떤 사람 보면 아 친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 일단 저는 여자는 다 배제해요. 일단 남자 이쁜 건 안 돼. 그러니까 네. 자기보다 이쁘면 안 돼. 네, 다 배제고. 나이도 오리만 돼. 무조건 남자입니다. 나이도 오리만 되고. 네네. 그래서 남자만 보면 아 그냥 다 친구하고 싶다. 씨, 네. 그건 남자 그냥 뭐 친구가 아니라 그 연애잖아요. 아, 연애하고 싶다. 거의 수집 아니야 수집. 콜렉터죠. 아니 저는 솔직히 그 성진이 오빠가 조금 좀 그 봤을 때는 되게 나긋나긋하고 저러잖아요. 되게 벽을 잘 쳐요. 의외로. 네, 근데 그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뭐 술 마시고 하는 이야기 이런 거보다는 약간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흘러는 듣지만은 그 흘러드는 안 속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가장 친해요 그냥. 그냥. 저도 이게 성희 씨 좋아하는데 성희 씨 잘 처음에 만났을 때가 대박이었어요. 저는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공연할 때 봤는데 리허설 때문에 악기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 성희 씨가 어디 앉아 있다면은 요 책상 있잖아요. 이거 테이블 여기 여기 위에 이렇게 발 얼방자 딱 걸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그냥 무슨 어린애가 앉아 있구나 했는데 딱 보더니 오빠 그래서 나 처음 보니까 언제 예? 봤다고 오빠야? 예, 그러니까 오빠 몇 살이에요? 있잖아 그것도 있죠. 작고 귀여운 애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긴 애들이 거기 올라와서 안 돼서 봐요. 그때 성희 씨가 나이가 21살? 네, 21살이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진짜 생기발랄하네요. 나 그래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매력적이네. 예, 예.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통통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아마 이렇게 크게 저는 좀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도 좀 이렇게 좀 안 보이는 게 유리벽 같은 게 좀 없잖아요. 있거든요. 네네네. 여자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여자한테는 한없이 네. 한없이 자유롭죠. 네, 그 유부남한테 할 소리니까 지금. 아 정말.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실 사회에서 친구 만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이런 친구들은 뭐 자주 보고 친해지긴 하지만 사회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난다는 건 사실 뭐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너무나 좋은 친구분들을 본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지만 조윤섭 씨의 표정을 보면 네. 그게 즐겁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계속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조윤섭 씨한테 우리 박성진 씨의 장점 좋네요. 두 가지만 들어보자. 네, 장점 두 가지. 두 가지. 시원하게. 일단 뭐 잘생겼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끊을게요. 아니야 두 번째가 궁금해. 아,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잘생겼다는 거면 두 번째는 뭔지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에 그 되게 사람들하고 사회성 좋고 이렇게 마음 열어놓고 얘기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내가 배워야 되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있으면 즐겁고.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게 자기랑 다른 면을 좋아하는 맞아요. 친구들이 그런 면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고 보면 좀 말 많은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별로 예, 제가 좀 말을 많이 안 하고 저 직업이 개그맨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 말이 많진 않거든요. 되게 가혹하세요. 의외로. 예, 평상시에 누가 말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거 보고 너무 재밌어요. 박승우 씨 나오고 김동훈 씨 그런 케이스겠죠. 예. 그들이 말하고 있으면 재밌고. 애착 인형처럼 데리고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네. 둘을 누르고 데리고 가고 예,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죠. 아, 두 분은 그래서 싸운 적은 없어요. 친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싸울 일이 있잖아요. 술 마시다가도 싸우고.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있다. 있다. 처음으로 큰 리액션이 나오셨어요. 지금. 아 이게 아니에요. 더 연습 좀 먼저 해주세요. 잠깐만 지금 싸우려는 거 아니죠? 말씀하시죠. 예. 그 우린 처음에 술 마실 때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마시다 갔어요. 네네. 싸우다가 항상 이렇게 술자리 끝까지 하고 둘이 마시다 그냥 각자 헤어져서 가고 네. 이걸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정들었군요. 그, 네. 이제는 좀 적응이. 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그러니까 둘이서 만나서 술을 마시다가 결과가 안 좋게 끝나서 결과가 안 좋다는 거죠. 중간에 술자리 놓고 다 가버려 이렇게 둘이가. 그래서 싸워서 맞지 않아서 맞지 않아서 가지고 계산 어떻게 해, 계산? 아 뭐 계산은 뭐 가는 놈이 먼저 하고 가버리죠. 근데 이제 아, 가는 사람 먼저군요. 예, 윤섭 씨가 대부분 삐져가지고 가면서 지가 계산하고 야 다시 안 먹는다고 간다. 아니 이거 주로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음악에 대한 이슈가 견해? 있을 거 아니야. 음악에 대한 견해입니까? 사실은 그 이슈가 뭐 이런 얘기도 뭐 괜찮죠. 뭐 그러니까 괜찮지. 그 자꾸 이제 우리 나이가 되게 되면은 정치 얘기를 좀 하잖아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아 이거 무조건 싸우죠. 술 먹다가 정치 얘기 나오잖아요. 술 먹다가 싸우는데 유권자들이 네. 싸움 볼만합니다. 나도 내가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닿다. 말을 해도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나도 이제 한국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역사라든가 어떠한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친구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데 술을 한 잔 들어갔으니까 거짓 뿌리다가 이분들 찐우정이네. 네. 정치의 파고를 넘었으면 이미 찐우정이에요. 아니 왜냐면 공벽을 넘은 겁니다. 황윤혜 씨 그거 알아요? 뭐요, 뭐요? 탈북 여성분들이 소개팅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나만 그 남성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심하다. 아니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다가 예. 저는 그냥 위쪽이든 아니 우쪽이든 좌쪽이든 그냥 그쪽이 따르면 저도 따를게요라고 하면 청사가 되고 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북에서 오셨으니까 네. 그런 성향이 어떤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물어보는군요. 전당대회도 아니고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90% 이상의 보수적인 생각을 좀 하고 왜 90%? 라고 대변을 하세요. 아닌 외에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럼요, 예. 사실 뭐 그 꼭 정치적인 건 아니더라도 저도 어떤 사고방식 이런 건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그런 어디서 왔다라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좀 잘못된 생각이 이제 뭐가 있다면 북한 사람들이 일단 자기 고향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데는 뭐 어떤 사연들이 있는데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나라가 만약 좋았더라면은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오늘 주제가 친구예요. 친구. 왜 정치 얘기를 술 먹다 하지 여기까지 와서 하시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처음에 네. 아니, 나랑도 싸우려고 오늘 형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런 거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는 정치 때문에 싸우고 황현희 씨는 친구랑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워요? 싸우세요? 저희는 누가 더 웃기냐? 재밌다 재미없다죠. 하지마 재미없어. 야 이게 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개그맨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직업적으로 싸우네. 그냥. 이게 사실 개그맨들끼리 모여서 술 먹잖아요. 그럼 누가 더 웃기냐의 싸움이 벌어져요. 진짜 그 자리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빅뱅이네. 비방용으로 개그를 하기 시작하면 진짜 저 앞에 있는 분들 다 녹일 수 있다는 어머머머머머. 개그맨들이 진짜 어머머머. 말로 신기하다. 다 녹일 수 있다. 뭐 약간 다 촌농을 만든다. 되게 직업적인 게 있구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끼리는 누가 뭐 하면은 비난하기 바빠요. 저게 이게 웃겨? 이게 뭐 이게 저질이지 이게. 야 이런 개그 하지 말아야 돼. 창피하게 이게 뭐니 다른 사람들이네. 뭐 이런 신기하다. 식으로. 내 거 할 때 빵빵 터지고. 아 내가 할게. 박수쳐 막 이렇게 식으로 하고 이런 개그가 고급스러운 거지 뭐 약간. 성희 씨는 뭐로 싸워요?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친구 어떤 선물 더 많이 사줬니? 아 여자분들 싸우는. 네네네. 너무 부럽다. 그런 게 있거든요. 아 뭘 더 잘하. 을 하는군요. 그렇죠. 자랑질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뒤틀어지고 이제 뒤통수 얻어맞고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오늘 댓글 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웬만하면 댓글 그냥 안 봐요. 예, 네. 상처 받아서. 아, 너무 웃긴다. 아, 작가님도 이제 친구분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그렇죠. 주제로 주로 좀 다툼이 있어요? 저희는 뭐 다툰다기보다 그런 것 같아요. 자랑을 하면 어느 선까지 자랑하면 되는데 과도 안잖아. 그걸 넘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남편이 뭐 승진을 했어. 맞아요. 아니면 우리가 좋은 집에 이사했어. 그럼 그건 축하할 일이니까 축하하고 넘어가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 궁금하지 않은 그 인테리어 자재 이런 것까지 저희가 뭐 대리석으로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카본 이태리째. 그런 뭐 그리고 뭐 본부장에서 뭐 부장으로 승진 이런 거 안 궁금한데 디테일하게 얘기할 때 그럼 입이 약간 돌아가죠. 표정이 약간 굳어지면 왜 뭐 기분 나쁘니 이렇게 하면 싸우게 돼요. 뭐 문제 있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짜증이 나고 내가 너를 다시 보나 보자. 이렇게 하지만 또 다시 봐요. 왜 친구 없으니까. 그렇지. 저의 친구 중에 그렇게 자꾸 선을 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제가 얘기하거든요. 장대높이 선수야. 왜 자꾸 넘어오려고 그래? 넘어오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끊기나 하는데 재밌다. 사실 그렇게 친구들끼리 싸워야 맞아요. 더 우정이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 저는 네. 제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친구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고 맞아요. 제가 먼저 전화해서 야,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싸우고 안 보면 그건 친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근데 내가 에이씨 그래도 내가 약간 꾹 참고 저는 야 뭐해 이렇게 해서 그냥 네네. 하는 그게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이제 북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네네. 남쪽에 계신 분이랑 뭐 오늘도 이제 같이 오셨지만 친구 만들기가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어때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친구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도 주변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북한 실상,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네. 뭐 다 북한에서 아디다스 입었어라고 하면 거짓말 이렇게 하거든요. 무조건. 네, 북한이 그렇게 못 산다는데 어떻게 그 아디다스 입었냐라고 해가지고 나 해마다 한 벌씩 입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북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진짜 상상이 안 간다. 약간 이런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남쪽 분들이 조금 좀 한 발씩 양보를 해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대한민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그분들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소통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활발해지면은 좀 더 가까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친구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대학 친구도 있고 아니면 회사 동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가까워져가지고 친구가 되는데 저희랑 여기에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하고 대화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감대가. 공감대가. 야, 우리 저번에 뭐 이 옛날에 우리 음악 할 때 뭐 어디 우리 무슨 뭐 클럽에 가서 뭘 할 때 뭐 그랬지 하면서 다른, 얘기하는데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난 가만히 있다가 혹시라도 미안하니까 야 성진아 너희 북한은 어떻니? 또 북한말 말하면 아니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살아보지도 못한 곳이 뭐 그렇게 관심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근데 그 여기 윤섭 씨는 이제는 저희가 그러면서 10년 동안 왔으니까 친우정이다 친우정.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10년 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지기 동료니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고 여기나 계속 얻어먹고 제가 아 초반부터 싸웠군요. 네, 초반부터. 아니, 근데 이건 좀 그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어찌됐건 그렇죠. 그걸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네네. 그거 지나니까 뭐 이제 그럴 싸울 이유가 없고 사실 북에서 오셨다고 해서 친구시지만 두 분이 다른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 똑같은 사람이고 사실 살아온 환경만 약간 좀 달랐을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한민족이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 저희가 한 뼘 차이의 그 의도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굉장히 먼 관계라고 오히려 외국인보다 네. 더 먼 관계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생각을 좀 우리가 좀 바꿔 나갈 필요는 맞아요. 있는 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왜 나 외국인 친구 있어 이런 얘기는 해도 나 북한 친구 있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자기가 북에서 내려왔다는 걸 숨기려고 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이제 강원도 홍천이 없으면 고향 비길 데가 없어요. 이게 강원도 말투가 조금 이제 북한 말투하고 비슷해서 아, 맞네요. 무조건 그래 홍천 네. 인구가 600만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홍천이랑 이제 고성 아 네. 고성 쪽 네. 고향이 어디야? 강원도 그 북쪽에도 강원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강원도 네. 유일하게 이제 네. 남강 북강 이렇게 돼. 그 강원도 말 한번 좀 써봐 그랬더래요? 그 조금 비슷해요, 진짜. 아,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네네. 강원도에서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렇게 숨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예, 숨길 여러, 필요. 여러분들도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맞아요. 같이 어차피 우리 같이 태어나서 그럼요. 같이 공감대를 이제 같이 나눠 갈 사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한송이 씨랑 박성진 씨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네. 남겨주세요. 네. 네. 사연 남겨주세요. 옛날 사람의 홈페이지가 네, 저희 주변에는 SNS도 많은데 예. 탈북민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자체가 어떠한 그 손을 가지고 선입견. 그 담벽을 쌓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냥 터놓고 얘기하면은 공감할 것도 많고 아, 그럼요. 네,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한송이 씨가 언니예요. 예, 예.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서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좀 낯간지럽더라도 그렇죠. 예. 한번 좀 한마디씩 소주 반병했다 예. 생각하시면 예, 정치 그래. 얘기 빼고 예, 저는 우리 친구한테 예. 아, 저번에 이제 음반 그 서예금 음반 낼 때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음반을 내줬거든요. 네. 이번에 또 친구가 이제 그 남북관계도 좀 그러고 해서 또 저는 또 탈북민이기 때문에 노래를 또 작곡을 해서 저한테 가사까지 다 해서 저한테 이번에 예, 줬거든요. 꼭 좀 이 노래 부르라고 네네. 너무나도 고맙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그 녹음 비용은 그때처럼 말도 안 녹음 비용은 그때처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좀 해주기를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최고 제 친우정이네요 친구야 친구 예. 아 조인섭 씨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처럼만 잘 살면은 괜찮을 것 같아. 변하지 말고. 너무 좋다. 아 좋네요. 너무 좋네. 저 한송이 씨랑 저는 뭐 굳이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 그 한 뼘 차이 막을 내릴 때 제가 꼭 엔딩을 하게끔 좀 힘써달라고 하고 싶어요. 처음에 꽂았듯이 그만 끝까지. 네네. 딴 데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착한 말씀하셨죠. 저는 송이 씨의 그 밝은 기운이 늘 좋아요. 그래서 항상 녹음할 때 또 방송할 때 항상 그 기운을 받고 가는데 저런 건강하고 좀 싱싱한 에너지가 우리 젊은 이제 20대들한테 많이 퍼져서 남북 간의 그런 차이나 이런 것들이 송이 씨를 계기로 좀 많이 개선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역할을 분명히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작가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네. 뭐 작가니까 말 잘하겠죠. 저 남북통일 위해서 한번 바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PD님보다도 말은 더 잘하시네요. 네, 다음 주에 PD가 와요. 솔직히 그렇긴 해요. 예, 이게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맞아. 근데 하이에나, 하이에나 되는 거예요. 물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수다 나눠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상임 작가님, 박성진 씨, 그리고 조은섭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뼘 차이는 여기까지고요. 끝곡 비비의 하늘땅 별땅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이웅 프로젝트 한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